자, 윤혜림 대표님은 오늘 끝없는 질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끝없는 질주라고 하면 뭔가 자동차나 비행기가 막 질주할 것 같은데 뒤에 그림에는 한 여자분이 누워 계시고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이 그림이 있네요. 자, 미용 의료기기 쪽에 뭐 좋다 좋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끝없는 질주 계속 할 수 있을까요, 윤혜림 대표님? 네,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 뭐 뷰티 쪽, 이렇게 유커 관련주 미용 의료기기를 계속 언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8월, 9월 뭐 끊임없는 테마가 지금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갔는데 설마 더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가는 섹터들만 가다 보니까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뭐 로봇, 철강 이렇게 반짝반짝 수급이 이동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조용히 이 중국인 관광객 복귀에 따른 이 소비 수요 관련주 여전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요즘 유커들의 조금 특이한 점이 이제 뭐 예전에는 경복궁을 방문하고 뭐 명동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면 요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여전히 명동 상권이 강세기는 하지만 네. 이제 뭐 정말 핫플레이스를 찾고 또 한국의 화장품보다는 이 성형외과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는 쇼핑 위주에서 조금 문화 중심의 서비스 관광으로 좀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성형외과의 중국인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고 또 주말에 5성급 호텔을 예약하려고 보니까 일반객실이 거의 다 마감인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유커들의 활동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 실적까지 견조하다게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겠죠. 그래서 한국의 에스테틱의 강점이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 비침습 의료 기기와 이제 보톡스 산업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자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 지금 숫자도 잘 찍히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인들, 중국 관광객들의 효과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볼까요? 네,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잘 가고 있는 기업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클래시스인데요. 클래시스. 이제 최근 이루다의 대표이사로부터 지분 이제 18% 정도 약 405억 원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클래시스의 주요 제품이 하이프와 이 비침습 RF이고 이루다의 주요 제품이 니들 RF와 레이저 제품으로 각사의 주력 제품이 다르다는 게 이제 협업을 하면서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또 이제 이루다가 강점을 가진 이 영업 지역 등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클래시스가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캐파가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브라질, 태국, 일본 등 이 중남미와 아시아 시장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상승 지금 잘 일어나가고 있고요. 또 이제 하이프의 이 기기가 국내나 해외에 판매대수를 증가함으로써 이제 카트리지 소모품 매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계속 수급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지지선은 파악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네,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봅니다. 네, 자 첫 번째 클래시스 뭐 주가 잘 흘러가고 있죠. 계속해서 상승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.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?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,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또 제이시스 메디칼 가져왔는데요. 네.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도 판매 제품을 고가의 포지셔닝을 해서 하이엔드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에서 RF, 하이프 모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. 그래서 국내보다는 제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이 해외에 전략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서 전체 수출 비중이 매출 한 85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계속 잘 나가는 이유는 또 지난 8월에 이 비침습 RF품 신제품인 이 덴서티가 출시가 되면서 또 이 부분이 또 매출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또 이제 4분기부터는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이 덴서티 매출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내년에는 또 중국 허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중장기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덴서티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주가를 보면 제이시스 메디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뭐 14,300원부터 14,000원, 13,700원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접근하는 관점 네, 비슷하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자,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 두 가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살펴봐야 할 종목 두 가지를 알려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외에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키워드, 저희가 끝없는 질주,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키워드를 이권희 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,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예전부터 봤던 종목이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인데, 원택이요? 원택은 윈택이 아니라 원택입니다. 원택. 네, 하나원 할 때. 이 원택은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로는 거의 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술력 굉장히 좋고, 흔히 이제 올리지오로 이제 많이 아시는데, 이제 올리지오가 이제 주력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수출 국가, 이제 주로 해외 영업을 많이 했는데,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,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, 최근에는 이제 지난달 28일 날, 원택의 이제 그 올리지오의 약간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격이 싸고 이제 네. 사용하기 쉬운 라비앙이라는 제품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요.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라비앙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시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한번 또 그리고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대만, 동남아, 뭐 남미, 미국 이렇게 계속 해외 수출을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. 이미 이제 진출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용 의료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진을 높이려면 카트리지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 그렇죠.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 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좀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그래서 원택도 15,000원까지 한번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보면 조금 이제 뭐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 보면 한 2주 정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조정을 1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제 진출 국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생각보다 뭐 주가는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조 1000억 정도 됐는데 네.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